그래도 저렇게 20분이라도 공부하는 네. 습관 들이면 참 네. 좋죠. 근데 저렇게 공부 안 하던 친구가 뭐 고2 때라도 착실히 준비하면 내신이 올라갈 확률이 있나요? 아주 냉엄하게 말씀드리면요. 7, 8등급이란 성적은 네. 아, 학교를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간 겁니다. 네? 네? 학교를 올림픽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처럼 참가하는... 예, 그냥 그러니까, 7, 8등급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5, 6등급이 바로 됩니다.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아예 안 한 성적이에요, 현재 네, 성적은. 네, 게다가 그 전에 잘했던 경험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창화의 모습을 보면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 부끄럽지 않아요. 네.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꾼다면 저는 실용음악과에 가기 위한 성적을 받는 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반영 과목 위주로, 내신 반영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수학도 잘하면 참 좋겠지만 네. 아, 국어, 영어, 사탐 위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네, 특히 사회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쪽 계열로 공부하시는 게 노력 대비 빨리 등급을 올리는 데는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국어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화법과 작문, 문법, 그다음에 고전시가처럼 딱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노력을 하면은 득점으로 연결성은 높은 내용을 공부를 먼저 하는 거를 네.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도 30번대에 빈칸 추론, 순서 맞추기, 위치 찾기 이런 문제들은 맥락을 보는, 컨텍스트를 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의 경지예요. 그거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EBS 연계 교재, 듣기 교재라든지 영어 원 같은 것들 3회독 반복하면 3, 4등급까지도 저는 충분히 무난하다고 봐요. 왜? 중학교 때 아예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잘했어요. 네. 중학교 때 잘했어요.